에고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요. 도파민,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부족하다거든요. 도파민은 배고프다예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게 있을 거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다. 탐진치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그럼 참나의 호르몬은요. 세로토닌. 거칠게 비유하자면. 그냥 이유 없이 만족한 상태예요. 평안함, 만족감이 흐르는 거예요. 도파민은 저것만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하고 부추겨서 보상해주는, 쾌락을 보상해주는 자리라면. 그래서 이 도파민은 되게 탐진치를 닮았죠. 에고는 도파민 중독에 쉽게 빠집니다. 그걸 해야 내가 살것 같고요. 살아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평온, 이 참나에서, 성령에서 오는 평온, 이 세상 평온이 아닌 평온을 맛보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이 순간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몰라. 판단 중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겠다. 몰라 해버리면 초연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 것으로부터. 괜찮아 해버리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감사합니다가 돼버린 거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상태가 됩니다. 바로 하느님의 충만함과 통합니다. 뭘 얻어야 쾌락이 오는 게 아니라 괜찮아. 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라고 선언함으로써 평안을 얻습니다. 호르몬 놓치면 세로토닌과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자명해. 그 순간 어떤 의심도 없고 찜찜함이 없어 이 소리죠. 어떤 찜찜함도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성령과 딱 하나로 만난 상태 아니에요? 참나랑 하나로 만난 상태. 거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런 그 초연함, 그쵸? 평안함, 이 자명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요, 분명히 내가 말하건대, 하느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 탐진치의 세계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정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지금 이게 똑같은 소리죠. 몰겐자예요, 몰겐자. 성령 안에서요, 평강, 평안이 흐르고요. 그쵸? 기쁘고요. 초연하고, 충만하고. 이거 아닙니까? 괴로울 게 없죠? 몰라 해버렸는데, 괴로울 게 없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초연함과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평강과 기쁨, 그리고 그 자명함, 찜찜함 없음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 천국, 자기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뭐였겠어요? 항상 내 안에는 평강과 기쁨과 정의로움이 흐른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성령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성령을 만나고 있는 내 마음을 항상 돌아보세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내 양심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6절 이런 데 보면 37절까지 집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너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잠자는 일이 없게 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너 마음 안에 항상 천국과 접속하라는 거죠. 천국을 만들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주는 말인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말이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보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맛을 잘 하신 분이에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라. 대장부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십시오. 할때첫 마디에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라. 성령에 깨어 있는 거죠. 성령을 알아차리는 게,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게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6절이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정신 바짝 차려 항상 깨어 있도록 합시다. 에베소서에는 6장 18절, 어떤 경우에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요게 성령 안에서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불교식으로는 알아차리면서, 사띠가 흐르는, 알아차림 상태에서 팔정도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으로는 이 깨어있는 마음 안에서 성령과 하나로 접속하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모두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